예, State of AI 2020년 리서치 분야에서 2020년 정확하게는 이제 2020년 10월 전에 또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I 리서치가 생각보다 그 오픈되어 있지 않다. 오직 15%만의 연구 논문에서 자기네들의 코드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상당히 오픈돼 왔었는데 이게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2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5%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사실 이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은 상당히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또 리프로듀시빌리티, 그다음에 AI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배워서 재검증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건데 2016년 이후로 점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좀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아카데믹 그룹이 아무래도 더 코드를 공개하겠죠. 인더스트리 그룹보다. 근데 지금 이제는 되게 못되진 게 오픈 AI나 딥마인드 같은 아주 유명한 AI 회사들이 이제는 퍼블리시 자기네 코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아주 더 큰, 아주 큰 회사들은 그래도 오픈 AI나 딥마인드만도 스타트업인데 더큰 회사들은 이제 이 코드가 이제 상당히 꼬여 있다. 그래서 이제 아예 릴리즈를 할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상업적인 코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점점 AI의 인력들이나 이런 컴퓨팅 파워의 어떤 집중화가 오고 있다 하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코드 트랙 이런 사이트를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Papers with Code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나 보죠. 한번 가볼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은근히 또 어떤 회사를 선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연구실 학생들한테 Papers with Code. 이 사이트를 저도 이어 지금 이걸로만 배웠는데 재밌죠? 여러 머신러닝 코드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되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볼 시간에 인스타그램 볼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Papers with Code라는 데가 상당히 오픈이 퍼블리시된 코드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3,000개, 그죠? 3,000개의 지금 그런 프로젝트들, 그 다음에 머신러닝 컴포넌트가 750개 넘는 거, 25,000개의 리서치. 이거 누가 Papers with Code에서 자기네 선전하느라고 이런 거 알려준 건데 되게 좋은 일 하는 사이트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저도 몰랐던 건데 페이스북의 파이토치가 지금 빨리 빠른 시간에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따라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20%에서 35%에서 컨퍼런스 논문들이 지금 파이토치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75%가 지금 파이토치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그렇지 않다. 텐서플러 안 쓰면서 파이토치 쓴다는 게 75%예요. 그 다음에 161명의 오서 중에서 그 텐서플러 2018년에는 그죠? 텐서플러가 더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161명이 그 중에 55%가 파이토치를 바꿨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페이스북에 파이토치가 텐서플러를 이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외에도 그 텐서플러가 지금 파이토치가 오히려 1위란 얘기예요 지금. 그죠? 파이토치가 색깔을 볼까요? 파이토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카페, 카페2 정도가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GitHub에서 그 구현되고 있는 공개되고 있는 그런 것에서도 파이토치가 더 파퓰러하다. 47%가 파이토치로 되어 있고 18%가 텐서플로우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파이토치는 좀더더 플렉시빌리티가 있다. 그다음에 다이나믹 컴퓨테이션을 그래프를 제공해서 익스페리멘테이션이 더 쉽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잭스라는 것은 하나의 구글 프레임워크인데 좀더 수학에 쉽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컨볼루션 모델이나 트랜스포 모델을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랭귀지 모델의 어떠한 규모인데요. 올해 지금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GPT-3가 175빌리언, 1750개의 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쓴게 됐고요. 그 전에 것들은 지금 9.4빌리언, 그러니까 90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인데 지금 갑자기 1750억 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이제 빌리언 레벨로 올라 2018년부터 2019는 이제 빌리언 레벨로 올라오지 않다가 지금 빌리언 레벨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자연어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다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GPT-2가 처음에 빌리언 레벨이 왔네요. 작년에 GPT-2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올해 GPT-3로 이제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비거 모델일수록 더큰 모델일수록 더큰 데이터 테스트로 더큰 컴퓨터 용량이 있을수록 그리고 돈이 있을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컴퓨테이션을 더 많이 할수록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즈가 더 클수록 파라미터의 사이즈가 더 클수록 에러가 이 테스트 에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놈이 이긴다라는 거네요. 그죠? 이게 사실은 제가 주장한 데이터 이펙트와도 관련이 되네요. 지금 제가 이제 데이터 이펙트란 말을 만들었는데 요거 제가 인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뭐 용어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데이터 효과 이경전. 2019년인지 2018년인지 모르겠네요. 2020년 7월, 2019년. 필자가 고안한 용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텐데요. 2019년인가? 여기 보면 제가 2019년 2월 그래서 데이터 효과는 필자가 처음 제시한 신조어다.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물의 데이터 쌓임에 따라 경쟁력과 가치가 커지는 것을 데이터 효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제 2019년 2월자에 일단 나오고요. 2019년 이전에 아마 제가 다른 리포트나 이런 데서 또 데이터 효과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2019년 2월에 제가 처음으로 한경의 데이터 효과라는 그 칼럼의 데이터 효과라는 거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효과라는 그 말을 만들었는데 2019년으로 제가 써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2019년에 한 거와 유사하다.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관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 링크도 넣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가 많을수록 또는 모델이 클수록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실증하고 있는 거니까요. 큰 모델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요 빨간 것도 제가, 아 이건 빨간 것, 예, 파란 걸 제가 한 거예요, 파란 거. 그래서 구글의 이거 되게 재밌어요. 천 파라미터에 보통 1달러 낸다는 거예요. 학습 비용이. 그러니까 1,750억 개 파라미터였으면 얼마 낸 거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빌리언이 공이 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 3개 없어지면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밀리언이 되면 1,750 밀리언이에요. 그러면 원 밀리언은 10억입니다. 그러면 1,750억. 그런가? 그러네요. 175억이 아니라 텐소 밀리언이네요. 1,750억. 제가 며칠 전에 그걸 100억대로 강의를 했는데 잘못했네요. 1,750억 정도가 든 거다. 그래서 보통 버짓을 1,000억 정도. 아, 1,000억이네요. 1,000억이란 돈을 날린 거예요. 쓴 거예요. 대단하죠. 미국 회사들이 100억이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000억 정도면. 그러면 제가 이 PPT를 공유를 이미 했는데, 이 PPT에 보면 여기 이렇게 PDF 파일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PDF를 어차피 뭐 PPT는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냥 찾아보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논문이 지금 이 코스트에 관련된 그런 논문인 것 같고요. 제 방이 좀 인터넷 접속이 느려가지고 조금 죄송합니다. 그리고 State of AI 2020 이거 2020 이걸 한번 검색을 또 해볼게요. 네, 지금 이 파일을 그 PPT, 아 이분들은 PPT로 공유를 했어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 2020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 구글 닥스에 그냥 쿨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거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PDF 파일이 이게 지금 그 파일이네요. Scaling Laws for Neural, Natural Language Models. 이게 지금 파라미터 천 개에 원 달러 뭐 이런 개념들, 그다음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논문이네요. 재밌는 아주 이런 것도 좋은 논문입니다. 와, 오픈 AI에서 했네요. 오픈 AI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했네요. 예. 저는 이 알렌 인스티튜트 오브 포 AI에서 한줄 알았어요. 근데 요 논문은 이제 오픈 AI 논문이고, 예. 그래서 파라미터로 어느 정도 돈이 드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 계산하기도 좀 쉽네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1달러에 1,000원 정도 되잖아요. 한국이 1,100원. 그러니까 하여튼 1달러가 1,000파라미터다. 그렇게 되면 지금 GPT-3를 만드는데 어쩌면 2,000억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구글 번역 있잖아요. 구글 번역 모델에 얼마나 사용됐는지. 그러니까 이 22개의 TPU V3 코어를 한몇 년, 또는 2048개 코어를 논스톱으로 한 5일 정도 돌리는. 제가 하드웨어가 좀 약해서 이런 쪽은 딱 감은 없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그런 정도로 인포메이션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구글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머신 트랜슬레이션 모델인데 600 빌리언. 지금 아까 뭐예요? GPT-3는 175 빌리언인데 구글의 번역이 더 많군요. 600 빌리언.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1 빌리언이 10억이라는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한국 돈그 환산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175빌리언이면 여기다 15 곱하니까 1750억 들은 거고, 구글 번역서의 학습은 6천억 정도 들었다. 우리가 얼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점점 컴퓨테이션 이코노미 인바이러멘탈 코스트를 좀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약간 우울한 연구긴 한데 꼭 우울함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 퍼포먼스에 약간의 임프루먼트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계산 비용, 경제적 비용, 환경 비용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메이저 뉴 리서치 브렉스루가 있지 않으면은 지금 이미지넷을 분석하는 에러를 11.5%에서 1%로 떨어뜨리는데 100 billion billion dollars. 100 billion billion dollars. 그래서 지금 머신러닝에서의 뭔가 지금 학습이 좀 비용의 문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또 나왔던 논문 아닌가? 한번 볼게요. 열어볼게요. 그래서 사실 약간 머신러닝 어디까지 되는 거야? 좀 정체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게 올해 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논문이에요. 더 컴퓨테이션 리미트스 오브 딥러닝, MIT에서 나온 논문이었고요. 이게 이제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그다음에 그런데 라저 모델은 좀더 작은 데이터, 적은 데이터도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트레이닝 데이터 샘플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비싼 곳에는 오히려 라지 컴파니가 들어가는 게더 낫다. 재밌죠? 그러니까 더큰 모델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 이 논문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픈 AI에서 나온 논문이네요. 지금 오픈 AI가 굉장히 논문을 활발하게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딥마인드가 한창 그 알파고 시절에 했던 것처럼. 아까 그 논문이네요, 그죠? 아까 그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나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아, 이큰 모델을 만드는 게 이기는 거구나라는 거를 지금 생각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low resource languages with limited training data benefits of large model.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한국어 같이 좀 별로 많이 안 쓰는 전 세계 인구가 그런 랭귀지들은 그죠? 데이터도 별로 적잖아요. 그 대신 큰 모델에 이기는 거죠. 구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말,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거를 학습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지금 다른 그런 소수 지역의 소수 언어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한자라는 한자가 어디 언어예요? 그다음에 뭐 우즈베키스탄 언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모델의 이익을 보고 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보세요. 딥러닝이 점점 데이터를 컨슈밍하고 있긴 한데 그것 자체도 또 이피션트해져요. 왜? 하드웨어 코스트가 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2012년 이후로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컴퓨팅 어마운트, 같은 세임 퍼포먼스 내는 데 쓰는 컴퓨팅 어마운트가 매 16개월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같은 논문인가요? 소스가 밝혀지지 않나? 아마 같은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작은 스몰 데이터 이피션트 모델 같은 어떤 다이얼로그 모델에서는 대화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데이터 이피션트한 모델이 라지 모델이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폴리 AI를 좀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폴리 AI가 아마 여기 좀 저자들이 투자한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약간 이 리포트에 어떤 공신력을 조금 회사는 훼손하긴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회사를 몰랐다면 아는 기회로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면 Conflict of Interest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네이선이 폴리 AI의 지금 투자자예요. 예, 그래서 폴리 AI를 좀 띄워주는 측면도 있다. 또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투자할 정도로.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감안해야 된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폴리 AI가 이제 뜨는 거예요. 폴리 AI 한번 공부해보죠. 런던 기반의 컨버세이션 AI 회사인데, 그들의 컨브 RT라는 모델을 오픈소스를 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구글의 버트를 이겼다. 컨버세이션의 경우는 특히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 그래서 버트가 언제나 NLP 태스크의 실버블릿 해결사는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영국 회사로서 한번 주장을 하는 거네요. 폴리 AI. 근데 뭐 컨버세이션 어차피 구글도 못 하는데 폴리 AI가 특별히 더 잘했을 것이다. 글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어시스턴트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에 제가 이제 늘 의심을 하는 게 폴리 AI가 이렇게 보이스 어시스턴트 잘 만들면 자기네 회사도 여기에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리퀘스터 데모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예요 여기에 대화가 없죠 그죠 이렇게 대화 챗봇을 잘 만드는 회사라면 챗봇이 있어야지 자기네가 저는 이렇게 상당히 좀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여튼 참고하시고 폴리 AI 이 회사는 어떤 어플로치 썼을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늘 얘기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새로운 그 것들이 여러 가지 좀 성과를 내고 있다. GPT-3, T5, BART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트랜슬레이션, 서머라이제이션, 텍스트 제너레이션, 텍스트 코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많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GPT-3 examples.com 이런 데 들어가 보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도 재밌죠? 컴퓨터, please convert my code into another programming language. 지금 보면 C++로 써였던 코드를 자바로 바꾸는. 저도 이제 C 언어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C 프로그래머죠. 그럼 자바를 또 새로 배우기가 상당히 귀찮았어요. 이걸 자바로 잘 바꿀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랭귀지를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예요. GitHub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그죠? C++를 자바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이썬 그리고 파이썬을 또 C++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럴 때 expert knowledge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델은 function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다 고쳐줘야 되죠. 조금씩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얼마나 생산성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버깅 하는 거네요. 디버깅.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다 이렇게 레퍼런스가 이게 참 대단해요. 이 리포트가 요즘 이건 아까 이 번역은 뭐였어요? 페이스북이 한 연구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거 디버깅은 스탠퍼드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레퍼런스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레퍼런스를 눌러서 페이퍼나 이런 것들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게 프로그램 틀렸는데 이걸 디버깅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예. 재밌죠? 예. 어느 정도 응용 분야만 좀 얘기하면서 또 넘어가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주로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여러 이제 벤치마킹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글루라는 거, 그다음 슈퍼 글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예, 이제 휴먼 벤치마크를 이미 넘어섰다. 87인데 휴먼의 수준이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글루 다음에 또 뭐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GPT-3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잘하긴 잘했지만 커먼센스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날리지 이게 너무 약했어요. 그냥 언어적인 부분에만 좀 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보면 예. 그 다음에 GPT-3가 굉장히 잘어놀 사람 놀라게 했다는 거는 퓨전 러닝 몇 가지의 그 이그젬플만 줘도 그걸 따라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퓨전 러닝이라는 아예 논문 자체가 GPT-3 논문 자체가 퓨전 러닝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랭귀지와 뭐죠? 그러니까 GPT-3 논문 제목 자체도 아주 뭐 GPT-3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GPT-3 페이퍼 퓨 샷 하면 이제 논문 제목이 나올 텐데요. 예, 논문 제목이 특이하죠. Language Models are Future Learners. 이게 GPT-3 이번에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한 OpenAI 논문 제목이에요. 이게 GPT-3란 말도 없어요. Language Models are Future Learners.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GPT-3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저도 솔직히 이쪽을 그렇게 금방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을 해 놓고 나니 퓨셜 러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이그젬플만 주면 얘가 그 비슷하게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논문 제목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GPT-3가 못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보통 20%밖에 정확하게 못했다는 건데, 미국, 외교 정책 관련돼서는 69% 정도 어느 정도 맞췄는데, 잘 해줬는데, 칼리지 케미스트리, 과학 같은 거 26%밖에 못해. 그래서 한24%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언어만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거기에 막 틀린 말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다음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거까지만 할까요? 예, 바이올로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하죠. 예, 요거 한 슬라이드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신기한 게 내추럴 랭귀지용으로 썼던 연구들 그 트랜스포머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오히려 컨볼루션보다 더 파워풀하게 어떠한 이 요런 이미지를 넣었더니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머지 이미지를. 왜 그래요? GPT-3랑이 뭐예요? N개의 단어를 주면 N 플러스 1번째에 어떠한 그 단어를 만들어내서 계속 생성 기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참, 그게 뭐냐면 지금 내추럴 랭귀지 기술이 영상 인식 기술까지도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재밌는 상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기술을 지금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 AI를 제대로 하겠다는 분들. 왜? 여러 군데에 막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생물 화학 분야에도 사용된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예, 여기까지 일단 끊고 또 다음 강의부터는 AI가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가겠습니다.